자, being friends with a face in the mirror.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거울 속에 얼굴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이겠네요. 자, Samantha is a perfect friend. 사만사는 완벽한 친구입니다. She always supports her friend. 그녀는 항상 그녀의 친구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라고 Alice wrote about me. 앨리스가 나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나는 놀랐습니다. When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Was she really talking about me? 그녀는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나에 대해서? I couldn't believe anyone would write such a positive thing about me. 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한 긍정적인 것을 나에 대해서 쓸 것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앨리스가. 자, 여기에는 such a positive thing, such가 나오게 되면 so하고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such 다음에는 여기 어순정리 2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한데 such 다음에는 어형명, so 다음에는 형어 명의 순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so를 쓴다 그러면 so positive a thing 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하고 so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거를 써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We have had a lot of arguments since we became friends. 우리는 우리가 친구가 된 이래로 많은 말다툼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제가 중요할 텐데, 자,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since는 현재 완료, 완료 시제랑 같이 잘 다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since 절 자체에는 과거 시제 동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구문 확인 1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시제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since 다음에는 since 절 자체에는 과거 시제 동사가 사용되지만 since 절의 주절 쪽에는 현재 완료가 사용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since 절 자체는 과거 시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쓰고 주절엔 현재 완료. 자, surely, 당연히, she must know all my fault. 그녀는, 자, 이럴 때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녀는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없습니다. 자, 모든 나의 단점들을. 자,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 속을 바라볼 때, it's hard.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주어가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For me to see anything positive in myself. 내가, 보는 것이. 긍정적인 어떤 것. 자, thing이라는 단어를 꾸밀 때는 후치수식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 여기 또 제기대명사 들어갈 때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나 자신 안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기란, 그러니까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자,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자, rather, there are many things.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That I don't like about myself.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자, 여기는 lik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존재 구문이니까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없다. 자, I'm not just talking about my big nose and bad skin. 나는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큰 코와 그리고 나쁜 피부에 대해서. I've done lots of foolish things. 나는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That I'm not proud of.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관계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부가 없으면 I'm not proud 주어 동사 주격보호 이 형식 완전히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꼭 필수로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나는 해왔습니다. 자, I've lied. 나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때때로는 stretch the truth. 자, stretch the truth 하면은 진실을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자, I've also started rumors about people. 나는 또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시작했었습니다. 심지어 앨리스도. 자, Last year, 작년에 I caused some problem. 나는 몇몇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야기했습니다. Between Alice and her boyfriend Danny, 앨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데니 사이에 I started a rumor. 나는 루머를 시작했습니다. That she had gone on a date with. 자, go on a date with.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와 데이트하다예요. 그녀가 또 다른 소년과 또 다른 남자애랑 데이트를 했다라는 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she had gone. 자, 여기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해요. 그래서 여기는 동격의 대시고 동격의 대신 위치로 바꿨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another 다음에는 당연히 단수가 와야 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this wasn't 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I secretly liked Danny. 나는 비밀스럽게 데니를 좋아했습니다. And was jealous. 그리고 대쩌를 질투했습니다. He wanted to go out with Alice. 그러니까 앨리스와 데이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Not me. 내가 아니라. 자, 여기 구문학인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be jealous that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부러워하다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대절을 부러워하다 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의 that은 명사절 that이다. 자, 실제로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절 that인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겠고 중요한 거는 이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위치나 what으로 바꾸었을 수는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jealous that 하면은 대절을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자, Alice never found out. 앨리스는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That I had started the rumor. 내가 그 루머를 시작한 것을. Looking back on what I had done. 자, 뒤에가 두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what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I felt guilty.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I feel guilty. 그래서 역시나 feel 동사가 2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사란 얘기죠. 결국 수동을 쓰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I felt guilty.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my homeroom teacher, 우리 담임 선생님인 Mr. Robert 씨가 had our class do a special activity. 자, 여기에서는 사역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시키다. 그래서 our class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자,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 반이 특별한 활동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자, he made each of us stand. 자, 역시나 또 let make have 사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stand가 동사 원형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 각각이 서도록 시켰습니다. In front of the class. 그래서 그 교실 앞에 one by one 한 명씩. And talk about ourselves.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시켰습니다. Our interest, family, friends, and future dream. 우리의 관심과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미래의 꿈들에 대해서. 자, while the person was speaking,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the rest of th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down one or more positive things about him or her. 자, 이럴 때 rest는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자, 그런데 여기 나머지라는 표현은 부분의 표시가 되겠죠? 구문 확인 1번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떠한 부분의 표시인데 자, 부분 학생들 자, 여기가 복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일부분은 당연히 복수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인데 여기에 was가 아니라 were가 왔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법 시험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 asked to 하면은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 학생들은 쓰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원 그러니까 하나나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긍정적인 것들을 그나 그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자,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법 시험에 나오기 쉬워요. 자, when it was my turn to speak. 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차례. 이럴 때 이 턴은 차례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차례였을 때, 근데 말할 차례였을 때. 자, I felt very nervous. 나는 매우 초조하게 느꼈습니다. 자, thinking about what my friends would write about me. 자,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서 쓸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 여기는 콤마가 없지만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나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쓸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매우 긴장되게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능동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로 할 때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석을 병행해 가지고 능수동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feel이라는 동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을 쓰지 않는 거죠. 자, there was Amy. Amy가 있었습니다. 자, Amy, 그리고 그녀는 대절을 압니다. I had started the rumor. 내가 앨리스에 대한 소문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데이브가 있습니다. A and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는 who caught me cheating on a math test. 나를 붙잡았습니다. 원래는 캐치의 5형식인데 그냥 후치 수식 들어가도 편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붙잡는데 어떤 나였어요? 자, 컨닝을 하는 부정행위를 하는 수학 시험에서 earlier that week. 그주 초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일찍. 지금보다 더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수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Lauren was in the class too. 그리고 Lauren도 또한 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who once asked me 한 번은 나에게 질문했었습니다. Where I got the money for my new shoes? 어디에서 내가 돈을 얻었냐고. 나의 새로운 신발을 위한. 자, 여기에서는 ask 동사가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where는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절로 사용된 거죠.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 중요한 건 관계사하고는 다르게 의문사를 해석한다라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I got the money 어디에서 내가 그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자, I told her that 나는 그녀에게 대절을 말해줬습니다. 어, he가 아니라 her네요. 자, 나는 그녀에게 대절을 말했습니다. I had lied to my mother. 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근데 뭐라고 거짓말을? That I need money to buy some book.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다라고 엄마에게 거짓말했다라고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대절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명사절이에요. 여기에서는 라이의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텔의 목적어. 갑목, 직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사절은, 대절의 명사절은 둘 다 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I need money.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요. 자, most of all, 무엇보다도 there was Alice. 앨리스가 있습니다. She had the worst time last year. 그녀는 최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Because of the rumor that I had started. 내가 시작했던 루머 때문에. 자, because of 나오면은 문법 문제에서 because하고 그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 that을 생략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했던 그 루머 때문에 최악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Considering all this', 역시나 또 분사구문. 자, 뭐뭐 하면서 모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I was really on the hot seat 이라는 표현은 나는 뜨거운 좌석에 있었다. 즉 안절부절 못했다. 자, 나는 정말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Could any of them think of even one good thing? 자,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심지어 하나의 좋은 것을 to write about me, 나에 대해서 쓸 하나의 좋은 것, 심지어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After everyone had taken their turn to speak,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그들의 차례를 가진 이후에 Mr. Robert collected every note, 우리 담임선생님은 모든 쪽지를 모았습니다. 자, every라는 단어는 언제나 단수랑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에 s가 안 붙어 있어요. 자, this time 이번에는 we were told to write down, 우리는 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구문학원 1번에 A번에 be told to 부정사, 뭐뭐 하라는 말을 듣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요? What we think abou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think에, 그래서 목적어 없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서 what 들어갔다는 거 또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 때 How do you think?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hat do you think? 이렇게 한다라고 많이 배우죠? 자, 그래서 How 대신에 What이 들어갔다. 실제로는 좀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What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He gave us the note back.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그 종이들을, 쪽지들을 돌려주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To let us see. 자, 역시나 또 사역동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뭘요? What we had written about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쓴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쪽지들을 gave back, 돌려주셨습니다. I didn't dare to see. 나는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What Mr. Roberts had handed me at first.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건네주신 것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dare라는 단어 여기 구문학인 1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dare는 일반 동사와 조동사 모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dare to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건 일반 동사로 사용됐다는 얘기고 조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dare to가 아니라 dare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dare to가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만들 때 didn't을 붙인 거고, 만약에 조동사 대어를 쓸 경우에는 부정은 당연히 조동사 뒤쪽에다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there, not, see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as, 그 다음, as I finally read them, 내가 그것,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마침내 읽었을 때, 자, 여기서의 as는 when처럼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읽었을 때, I couldn't believe my eyes. 나는 나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the notes were full of glowing comments about me. 자, 그 쪽지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glowing, 여기서 극찬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빛나는, 극찬하는, 나에 대한 극찬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두 명은 말했습니다. 대타나 생각도 있겠죠? I'm very friendly. 내가 매우 친절하다고. One said. 한 명은 또 얘기했어요. I have nice eyes. 내가 멋진 눈을 가지고 있다고. Three said. I'm funny. 그리고 세 명은 말했습니다. 내가 재밌다고. One said. I have a nice smile. 그리고 한 명은 내가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Two said. I'm a good listener. 그리고 두 명은 내가 훌륭한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라고 말을 했고. One even said. 그리고 한 명은 심지어 말했습니다. I'm the prettiest girl in the class. 내가 가장 예쁜 소녀라고 반해서. 자, my face turned red as I read this. 그래서 나의 얼굴은 빨갛게 변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여기서도 as도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when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ur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2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2형식. 그래서 해석은 뭐뭐가 되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 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형식 turned red, 빨갛게 되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형식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was turned가 아니라 turned, 과거 시제 동사만 그냥 써야 돼요. 자, I never heard such a thing before. 나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는. 그리고 그때 there was Alice note, 앨리스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죠. it said that, 그것은 대절을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가끔 가다가 어법 시험 나오는데요. 자, was said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얘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의 it은 앨리스의 노트를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아, 쌤이 잠깐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자, 여기에서는 it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주어가 아니라 요 it은 앞에 나오고 있는 명사 앨리스의 노트를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이 대절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가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 진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 said가 들어가야 되고 수동 is said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앨리스의 노트는 대절을 말했습니다. I was a perfect friend. 내가 완벽한 친구고 and always support her. 그리고 항상 그녀를 후원한다고, 힘이 되어준다고. Reading what she had written about me. 자, 콤마 또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자, 읽으면서. 근데 뭐를? 그녀가 나에 대해서 썼던 것을 읽으면서 I recall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When we were close friends. 여기는 이렇게 관계 부사예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였던 그 시간을 나는 회상했습니다. 자, she was always there for me. 그녀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 when I was going through hard time,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자, go through라는 표현은 무엇을 겪,
겪다, 경험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experience하고 똑같아요. 자, she listened to my problem. 그녀는 나의 문제들에 들어주었고 and tried to encourage me. 그리고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with friendly words. 자, friendly 형용사, 친절한 말들로. 자, whenever I need a shoulder to cry on. 자, cry on 하면은 기대어 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후치 수식 들어가니까 기대어 울 어깨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온까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기대어서 울 어깨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she used to be the first person. 그녀는 첫 번째 사람이고는 했습니다. I could depend on. 여기는 대타나가 생략돼 있겠죠? 꾸며주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곤 했습니다. 자, used to 관련돼서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근데 이 비동사가 이다라고 해석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과거에 뭐뭐이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 사람이곤 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 I felt very sorry for what I had done to her. 나는 매우 미안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How badly I had treated her. 얼마나 나쁘게 내가 그녀를 대하였었는지를. 자, badly. 또 bad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이기 때문에 보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 badly가 들어가야 되고 how는 당연히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어떻게가 아니라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how badly I had treated her. 얼마나 잘못되게 나쁘게 내가 그녀를 대하였는지를. 뭐 소문도 시작하고 그랬었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was grateful. 자, 나는 감사해 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For always being a good friend to me. 항상 나에게 좋은 친구인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자, after reading all my friends' comments. 그래서 모든 나의 친구들의 그 글들을 읽은 이후에 I looked down at 나는 내려다 보았습니다. What I had written about myself.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썼던 것을 나는 내려다 보았습니다. I would be prettier. 나는 더 이쁠 텐데. If my nose were smaller. 나의 코가 더 작다면. 자, 그런데 my nose는 단순데 was가 아니라 were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과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구문 확인 1번하고 2번에 밑에 나오는 또 과정법 같이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이해, 해석, 해라. 그래서 내 코가 좀 더 작다면 나는 더 이쁠 텐데. I'm a good swimmer. 나는 훌륭한 수영하는 사람, 수영 선수인데. 그러나 나는 내가 좀 더 빠르기를 원한다. 자, 여기도 I wish, 가정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이 부절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I wish 가정법이라든가 아니면 as if 가정법이라든가 그러한 가정법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 I hadn't been able to think of any nice thing.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멋진 것들에 대해서 about myself,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to be more exact. 자,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수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I hadn't even dared to think about 아까도 나왔던 dare, 감히 뭐뭐하다. 나는 심지어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Is there anything good about me? 자, 나에 대한 좋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is there 의문문이니까 위치를 바꿨을 뿐이고 존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좋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없었대요. 자, my friends had made much nice comment. 자, make 더하기 명사 오른쪽에 정리돼 있죠. 말하다, make a comment. make comment 하면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 멋지는 비교급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친구들은 훨씬 더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thanks to them. 자, 그들 덕택에 s까지 붙는 거 기억하고요. 의미는 구문하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자, 뭐뭐 덕택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That I was a better person.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I've been trying to see the good 그래서 in myself. 나는 나 안에서의 어떠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the good은 장점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 hope that, 그래서 나는 대절을 소망합니다. I can see someone,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어떤 누군가냐? I like to be friends with, 그래서 내가 친구가, be friends 하면 친구가 되다. 여기서의 비동사는 되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함께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도, with. 자, 대절이 someone을 꾸미니까 관계사죠. 그럼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I, 주어, would like to be, 동사, friend, 주격보어 이렇게 되면 완전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with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 속을 바라볼 때 자, 그 다음에 look은 자, 여기서 will look을 쓰면 안 되겠죠?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미래 시제 안 쓰고 뭘 써야 돼요?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나 자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 내가 쟤하고 진짜 친구하고 싶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bring 이번엔 supplemental reading. Bring success with Pygmalion effect. 자, 피그말리온 효과와 함께 성공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성공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there was a man in Greek mythology. 자, 그리스 신화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고 그는 used to hate women. 여성들을 싫어하고는 했습니다. used to. 본문에서 나왔었던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자, feeling lonely however.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면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feeling lonely.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he made a statue of a perfect woman. 그는 완벽한 여성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ell in love with it. 그것과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as if it were real.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 as if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가정법 과거가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as if 절. 자, 본문에서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표현 사용되는 게 뭐가 나왔었어요? if 절하고 그다음에 I wish 가정법 나왔죠? 그리고 여기 또 많이 사용되는 as if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was 대신에 were를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조각상이 사실인 것처럼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one day, 어느 한 날, 피그말리온 went to Aphrodite.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에게 갔습니다.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사랑과 미의 여신. And, 그리고, and asked her for woman. 그리고 그녀에게 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Ask A for B. A에게 B를 부탁하다. 자, 그래서 어떤 여성이냐면, just like the statue. 딱 그 조각상과 같은 전치사 like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listening to his prayer,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기서도 또 분사구문이 되겠네요. 자,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Aphrodite realized, Aphrodite는 깨달았습니다. How deep his love was,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자, 그래서 how가 뒤에 나오는, deep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how deep his love was. 이런 거는 그 서술형으로도 나오기 좋은 문제 같으니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made the statue become a real woman. 역시 사역 동사가 사용됐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어이죠. 그래서 become a real woman 하면 그 조각상이 진짜 여성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Pygmalion effect is named after the man. 그래서 그 피그말리안 효과는 그 남자를 따라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Be named after, 오른쪽에 보면 정리되어 있죠? 뭐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다, 이름 지어지다. 그래서 그 남자, 피그말리온이었죠? 그 남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 지어졌고, and means, 그리고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once, 사람의, 그래서 once high expectation of or belief in someone.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믿음 혹은 누군가에 대한 강한 기대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어가 되겠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 creates a positive influence. 그래서 강한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and brings satisfying result.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여기 전체 수식이에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create 3인칭 단수가 들어가 있죠. and는 뭐 당연히 a and b니까 같이 붙은 거고. 자, 그래서 수의 일치. 자, 여기 2번 A or B의 형식에서는 뒤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B라는 얘기예요. B이 주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igh expectations of or believe 이 전체가 주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얘를 주어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의 일치 주어. 그래서 expectations의 복수가 붙어있지만 3인칭 단수로 잡아서 creates, brings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심하시고. 자, this occurs. 자, 여기는 occur는 자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this occurs, 이것은 일어납니다. 왜? Because people feel proud of themselves.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죠. 언제나 제기대명사 나오면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when they are respected, 그들이 존중받을 때는 and try to meet the expectations,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in 1968, 1968년, Professor Robert Rosenthal from Harvard University and Leon Jacobson, who had been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람이 carried out an experiment, 실험을 행하였습니다. 자, they first gave IQ test, 그들은 처음에 IQ 테스트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And then choose some of them,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몇몇을 골랐습니다.
자, they gave the list of the student. 그래서 그들은 그 학생들의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자, 콤마 ing가 또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대절이라고 말하면서 자, those students were most likely to show the biggest improvement.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 be likely to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뭐하기 쉽다. 자, 그 학생들이 가장 보여주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향상을 그러니까 왜 뭐 걔네들이 뭐 똑똑 IQ 테스트 했으니까 얘네가 좀 똑똑하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록을 명단을 건네줬다는 거죠. 자, 8 months later 8개월 후 they tested all the students again. 그들은 모든 학생들을 다시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found out that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Those who were in the list. 자, 명단 속에 있었던 그들이 자, 여기서 대절이 시작됐는데 이거 대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명단 속에 있었던 그들이 had improved a lot. 자, 여기가 향상됐다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많이 시험에서 자, the teacher's expectations of those students, 그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대가, 자, had played a major role, 그래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In this change, 이 변화에서, 자,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죠. 자, to summarize, 요약하자면, encouraging someone,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이번에는 동명사 주어가 된 거예요. has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on his or her ability, 그나 그녀의 능력에, 그리고 A and B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성공으로. 자, it is also important, 그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네요. 자, 뭐가요? 투부정사 이하가 중요하다. 자, to believe in ourselves,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언제나 제기대명사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When trying to achieve something,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서 during 들어가면은 안 돼요. 자, 얘는 접속사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 언제나 주어 동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분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we ar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원래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생략하고 동사 ing 빙으로 바뀌겠네. 빙으로 바꾸는 건데 빙은 또 생략이 되고 접속사 분사 구문은 접속사를 놔두는 거죠. 그래서 during 들어가지 않는다.